계속되는 북한의 접경지역 포사격, 서해오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2010년 북한의 포가 날아들었던 연평도 주민들의 불안은 남다릅니다. 최근 북한의 포사격 소리는 연평도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다는 연평도 유치원생의 울부짖음. 뉴스원과 함께 긴장의 연평도에 들어가 볼까요?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입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포격사건 그날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집중해서 어느 한 지역을 이제 포사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면에서 방송하더라고요. 이북에서 포사격하니까 대피서로 다 피하라고. 인천해양경찰서 연평파출소에 근무하는 전석호 경사입니다. 최근에 그 포성이 일어나면서 긴급 입항을 하면서 생계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많았습니다. 파출소에서 느끼기에는 큰 폭음이 포성이 크게 들렸고 연평도에서 평상시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격 소리와는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부대 자체 내에서 포사격을 하는 줄 알았어요. 첫번에는 포소리가 나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포사격을 하는데 꽃게를 따고 있는데 요란스럽게 포소리가 여기서 하는 포사격 소리가 아니야. 아휴 말도 말아요. 창문이 울리고 유리가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들은 혼자 밤에 자잖아요. 자다가 포소리가 나면은 그 밤을 꼬박 새는 거야. 못 자. 잘 수가 없어. 밖에다 도망갔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창문 열고 내다보고.